충청북도 중심에 위치한 증평군. 지역의 넓은 들과 하천의 지명을 합해 이름 붙여진 증평은 자연친화 도시와 체험 휴양 중심의 힐링 도시입니다. 증평의 과거와 오늘을 품은 기록 문화와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도시 증평. 오늘 테마 비행기는 증평과 함께 합니다. 알록달록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증평 보강천 미루나무숲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테마기행길. 오늘은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인사드리는 최준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예. 이 증평군은요, 전국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작은 아주 초미니 지자체입니다. 근데 올해가 개청한 지 21주년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미래 100년을 위해서 청산일을 그리고 있는 이 증평군.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레디고! 증평 사람들의 안식처인 보강천 시민공원에서 증평의 매력을 찾아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싱그러운 봄 햇살에 공원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워 보이지요? 이곳 보강천 시민공원은 걷기 좋은 산책길과 봄가을로 피는 아름다운 꽃들 덕분에 증평의 명소로도 이름난 곳이에요. 증평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흐르는 보강천은 증평의 역사와 함께해온 젖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증평군의 불량광을 하셨어, 연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는 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시민공원하고 또 이게 이름이 보강천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아주 훌륭한데요. 예. 이 또 개천이 또 엄청 넓으네요. 예. 옛날에는 예. 이 하천 이름이 반탄천이라고 불렀어요. 반탄천. 예. 보시다시피 물이 얇고 깨끗하고 예. 또 모래가 그럴래 모래톱도 있어. 금물에 마냥 반짝인다서 반탄천으로 불리다가 보강천으로 불리게 됐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저 시민공원을 제가 둘러봤더니 아주 훌륭하게 잘 조성됐네요. 저것도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꽤 됐어요? 아 저게 1977년도에 군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장을 여기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아 이 시민공원의 자리에다? 예. 그래서 예비군들이나 군인들이 훈련받다가 휴식 장소가 없으니까 예. 그때부터 미루나무를 심어갖고서매 지금 미루나무가 아. 50년 된 미루나무가 아, 저 미루나무? 예. 증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증평을 거쳐간 사람들에게 그 시절 그때마다 애환과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보강천. 세월의 흐름에 발맞춰 꽃과 나무, 식물들을 조화롭게 가꾼 자연공원과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오늘날 증평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 모습이 활기차 보입니다. 나이스 샷! 와! 야,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최주봉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멋지게 치셨는데 이건 게이트볼도 아니고 예. 근데 이 골프도 아니고 예. 이게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게이트볼과 골프와 접목시킨 그라운드 골프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골프? 예. 저도 그런 거 왔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은 예. 회장님이 저를 좀 한번 배워주실래요? 한번 해보게. 한번 하실랍니다. 예. 예. 아유, 호기심 생기는데요. 예. 자세는 이리 이마 이리 벌리고 예. 여기서 골프 치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면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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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나이스라 나이스라 나이스 들어 넘들어 자 한번 해보시죠. 아 골프는 옛날에 배우긴 배워봤는데 예. 요즘 치진 않아요. 30입니다. 너무 길죠, 회장님? 네, 너무 많이 길죠?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네. 오, 그러면 약하고. 아까는 길고 조금 더 약하고. 네, 그렇죠. 속성 과외를 받고 도전해보는 그라운드 골프. 꽤나 재미있네요. 오, 좋아. 나이스. 오, 좋아.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보강천 주변 초록의 숲을 지나 이번엔 전통시장으로 여정을 옮겨보는데 100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충평 오일장터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은 북적이는 장터는 여전히 정겨운 모습입니다. 길게 늘어서 노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오늘 마침 오는 날이 가는 날이라고 또 오늘 장날이네. 최지봉 선생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마침. 마침 오늘 장날이에요. 오일장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예. 야. 옛날에는 여기가 뜰이었어요. 뜰? 예. 아. 그래서 시장 이름도 장뜰 시장이라고. 뜰에 장이 선다고 해서 장뜰로 불렀다는 시장 시설도 깔끔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장뜰 시장에서 네.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그 각 점포에 점포마다 네, 점포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드려서 점포가 빛날 수 있게 해드린 것도 있고요. 예. 상품들을 연출해드려서 또 손님들이 잘 찾아갈 수 있게 구매할 수 있게 해드린 것도 있고 고객분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또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고객 쉼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청소라든가 네, 환경 정화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한데 이 중평 장뜰 시장이 아주 깔끔한데. 오 네, 그렇습니까? 10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뜰 시장엔 중평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담겨 있지요. 가만 있어봐. 어디서 무슨 냄새가 고소한 냄새 나네. 깨소금 냄새가 나는 곳이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여기가 지금자는 방앗간이에요. 아 여기구나. 예. 아, 아 고소한 냄새나. 예, 아이고 나...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아주 고소한 냄새. 와. 여기 보니까 옛날에 짜던 거 기름 짜던 기계가 그대로 있네. 예. 야 지금도 기름 짜고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아직 짠. 오늘 아직 예. 아까 짜고서 넣은 지금 나왔죠. 아까 짜고 아까 나갔군요. 예, 예. 옛날에 기름 짜면 기름 짠 그 깻묵이 나왔거든요. 깻묵. 깻묵이 어디 있어? 여기요. 아 이게 깻묵이에요? 예예. 이야 이게 먹을 수 있나? 또 고소한 맛은 날 거예요. 오 고소하네. 고소해. 배를 잇고 있다는 방앗간에서 요즘 보기 드문 깻묵도 보고 다시 장터 구경을 나서는데 아주 장이 볼거리가 많고요. 예. 저는 지역 다니면서 전통시장을 제일 먼저 가서 구경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 거기에 민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야 이거 수삼하냐? 우리 증평이 예. 인삼의 고장이에요. 어디가? 증평이? 예. 그래서... 나 그럼 그 주인장한테 한번 물어보죠. 여기가 특산품이라고. 어? 예, 예. 어, 여기 주인 계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인삼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가게. 주인장의 넘치는 인심부터 훅 들어오네요. 아이고, 아니, 뭘 가져오세요, 그거를? 네, 홍삼 한 잔. 준비했어요. 아 이게 예, 홍삼? 예, 예. 이야 이거 증평에 와가지고 잘 홍삼 한 잔 마시면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일과가 예, 예. 아주 기운이 거뜬 나겠네. 피로가 확 풀리고.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여기 한 15년 돼. 15년? 네. 오. 아 하실사님 여기 증평에 인삼의 고장이라고 말씀 오시잖아. 예, 예.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평이라 이거야. 근데 여기 증평에
인삼 밭이 소문났는데 왜 이렇게 인삼이 잘리고 소문난 거예요?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좀 이렇게 1년 있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예, 예. 응.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포닌 함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높아지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땅을 갈아줘야 되나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사포닌이 맞는 거예요. 드셔보시면 이게 쓴맛이 강해요. 네. 뿌리에는 쓴맛이 있는 거거든. 아, 쓴맛이 강하다? 네. 그 쓴맛이 강할수록 좋은 삶인가?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어보죠. 뭐 사장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유, 짭짤하네. 네, 좋아요. 드시면 육모초 먹는 것 같아. 쓴 게 좀 보다. 이렇게 드시면 오늘 피로는 풀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가게 주인장의 증평 인삼에 대한 자부심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증평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바로 인삼이거든요. 인삼은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작물로 무엇보다 알맞은 기후와 양질의 토양이 중요합니다. 증평은 전국에서도 인삼 재배 최적지로 손꼽히는 고장이에요. 인삼이 오랫동안 지역의 대표 특화 작물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증평에선 인삼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뜰시장 만물상으로 통하는 가게로 가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 뭐 하는 가게인데 이렇게 다양해요? 뭐 플라스틱도 있고 뭐 하는 가게예요, 여기는? 여기 주방용품 팔죠.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주방용품 옛날 거, 네. 요즘 거 다 있군요. 네. 야, 그래 만물상이네. 그렇죠.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예. 오, 또 저 안에 다 뭐 많아요. 어? 많아요. 응. 없는 것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다 있어요? 야, 저 안에 구경 좀 해주시겠. 들어가 보세요. 오, 야. 와, 뭐 이것저것 뭐 별거 별아별거 다 있네. 아유. 빼곡히 쌓아놓은 그릇들로 발 디딜 틈이 없네요. 어, 사장님, 옛날에 쓰던 물건 또 요즘에 새로 나온 물건이 엄청 많고요. 뭐. 어? 근데 맞아요. 보니까 한 45년 전부터 장사했어요. 45년 되셨어요? 네. 꽤 오래됐구만요. 청춘이었죠. 제 청춘이 여기에 청춘을 여기다 바쳤네. 그렇죠. 주인장의 청춘이 녹아든 가게, 그리고 그 안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릇들. 이 가게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요건 아주 귀한 건데 여기 이거 봐 있어봐. 이거 파는 건 아닐 테고. 네, 예,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예. 이 주판을? 예. 전 이건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도 건우물 장사하셨거든. 이거 못하면은 이리 와봐. 많이 맞았죠. 아, 이 주판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 다섯 알짜리. 오래된 주판 하나를 튕겨보며 잠시나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려 본 후 그릇 가게를 돌아 나오는데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장뜰시장의 자랑 순대국밥집. 장구경 와서 그냥 지나치면 서운한 곳이죠. 아이고, 사장님이시죠? 네네. 야, 손님들이 많은거 보니까 음식 맛이 좀 모양이야. 네. 오늘도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가 뭐 있어요? 아, 뭐, 다 맛있는데, 순대국도 맛있고. 순대국밥. 또, 순대도 그냥 직접 만드니까 그냥. 아, 직접 만드시니까? 네네. 그럼, 뭐 드실래요? 국밥? 순대국밥하고 순대. 네. 그렇죠? 어. 네, 순대국밥하고 순대도. 예, 예, 예. 2인분 주세요. 네네.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예. 네. 전국 어딜 가나 오일장이 열리는 곳엔 이런 먹거리들이 있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단한 장터 사람들의 삶을 달래주던 위로의 음식들.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너무 오래,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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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예, 야, 푸짐한 순대와 머릿고기입니까? 이거 뭐 또 내장도 있고 별별 다 있네. 40년 넘게 해왔다는 이 국밥집에서는 요즘도 순대를 직접 만들고 있대요. 속에 피가 뭐예요? 뭐 들었어? 뭐 여러 가지. 뭐? 야채. 야채. 당면. 네, 당면. 또?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부추라든가 뭐 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네.
이 순대를 직접 만드는 집 별로 없어요. 그 사장 아주머니 정성이 여기 깃들은 거죠. 그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드디어 장뜰시장 순대국밥집 고수의 국밥 맛을 볼 차례입니다. 가마솥에서 밤새 끓인 진한 육수에다가 인심까지 듬뿍 담아낸 순대국밥.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안 주고 특별히 최 선생 오셨다고. 와, 좋네. 지금 장사하시면서 3대째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네. 예전에 초창기 때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새가 요렇게 한 칸에 8만 원. 새가 8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서 또 나중에 40만 원까지 할 때 건물을 판다고 해서 제가 샀죠. 그리고 여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장사해 가지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게 오시면서 제일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기쁠 때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다고. 그렇지. 또 싸가시고. 그럴 때 진짜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시죠? 네. 저녁에 이렇게 끝날 무렵에 항상 좋아요. 순대국밥 한 그릇에는 주인장의 정성과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들에게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다는 주인장의 소망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증평이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이동해보지요. 이곳은 증평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손잡고 조성한 충북권 최초의 관광단지예요. 지난 2019년에 문을 열었다는데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이고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체험거리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넓다 보니까 체험객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증평군이 자랑하는 관광단지를 한번 제가 시찰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거기 멋있는 즐길 거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옆에 저를 안내해 줄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증평에 위치한 이제 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휴사업팀 임태환 주임이라고 합니다. 임태환 주임님. 자, 여긴 볼거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이 트롤리버스 저희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제 이 트롤리버스를 타고 저희 안에 즐길 거리가 참 많거든요. 예. 저랑 같이 함께 이제 목장이랑 뭐 루지 등등 뭐 많은 체험거리 한번 즐기시러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가시죠. 네. 이거 타면 됩니까? 네. 가시죠. 이국적인 셔틀버스에 오르니까 미지의 세계 속 신나는 놀이터로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잠시 후에 눈앞에 펼쳐지는 창밖 풍경들이 마치 그림 엽서처럼 아름답고요. 예, 이게 자리 좀 보세요, 장비. 지금 아주 참 초록초록 눈부시네, 눈부셔. 초록이 가득한 봄날의 싱그러운 풍경을 감상하며 처음 찾은 곳은 양떼 목장.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양떼들을 방목하는 공간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다는 양머리 공연장이에요. 마침 잠시 후에 있을 공연을 위해서 양들을 이동시키고 있고 근처엔 조련사를 따르는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물지 않아요? 예, 사람 안 묻는다. 사람 안 물어요? 예. 아니, 지금 좀 뭐 하고 계셨더랬어요? 지금 양머리 공연하기 전에 잠시 놀고 있었습니다. 양머리 공연? 예. 여기서 양머리 공연을 해요? 예.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개들이 양들을 몰아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데려다 주면서 이제 미션도 클리어하고 그런 식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중인데요. 미국에서 물건너 왔다는 지체 높으신 양머리 개는 이 포스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잠시 후 훈련받은 양머리 개와 이를 따르는 양들의 행동이 볼수록 신기합니다. 생각을 이번에 뒤편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주면서 첫 번째 시골하게 얘가 누군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양들을 모두 여유분 하얀색 물타리 안으로 한번 넣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니 모든 양들 깔끔하게 들어보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머리 공연 미션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먹이를 주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하나씩만 먹은 너도 욕심 부리지 말고 너도 야채 좋아하는구나 너들도. 자 이번엔 간단한 조작법만 익히면 즐길 수 있다는 루지 체험장으로 떠나는데 루지 출발 지점까지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상태라 긴장이 조금 되긴 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은 안전수칙과 작동법을 먼저 익혀야 하는데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저의 도전을 막는 것이 딱 있더라고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네. 아무나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65세 이상은 탑승이 불가능해가지고 네. 64세는 되죠? 네. 64세는 가능하세요. 그럼 됐어. 나 64세니까 충분히 탈 수 있지 뭐. 거짓말 하시고 타시면 안 되세요. 64세라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다 확인하고 티켓 팔 건데. 나이 제한에 딱 걸려가지고 아쉽지만 저는 도전을 멈춰야 했고 대신 저희 촬영팀들만 신났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속도감을 즐기는 젊은 스태프들 루지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급커브 구역에서 짜릿함을 즐기는데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곳은 계절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수상 레포츠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요. 해가 년년 넘어가네요. 저녁 무렵 저수지에서 보는 풍경이 꽤 이국적입니다. 아름다운 두타산과 원남 저수지 경관을 즐기며 수변 산책로를 걸어보는데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성맞춤 쉼터가 아닐까 싶어요. 와. 와. 충청북도 증평에서 첫날을 아주 너무 바삐 지냈습니다. 뭐 그냥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아. 증평의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전통시장, 또 시민공원 곳곳 풍성한 즐길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하루 더 남았어요. 저도 아직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매력 있는 풍성한 즐거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도 해가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제가 숙소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 여기 관광단지에서 더 즐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볼 곳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낯선 여행길에서는 쉼표도 필요합니다. 지는 해를 배웅하며 고요하면서도 잔잔한 풍경을 홀로 즐겨보는데요. 내일은 또 중평 여행길에서 어떤 모습들과 마주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중평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활짝 핀 봄꽃들이 반겨주는 아침. 오늘의 여정도 시작부터 맑음이네요. 자, 증평에서 두 번째 날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증평군은요,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면적의 군이거든요. 그런데 여행하다 보니까 오밀조밀 너무 재밌어요. 즐거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찾아갈 곳은 증평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기록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아, 저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나? 가보시죠. 저쪽에.
오늘의 첫 목적지는 중평군청 안에 있어요. 중평군청 별관에 설치된 특별기록관입니다. 중평군은 기록관리에 있어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기록자치 구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록관을 통해 지역의 기록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답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증평기록관은 증평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예, 여기 무슨 특별기록관이 네. 여기에 조성됐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네. 맞습니까? 네, 여기는 증평기록관이고요. 네. 증평의 과거, 현재 이 기록을 네. 잘 모아서 미래의 증평 역사를 만드는 증평기록관이란 곳입니다. 증평군하고 증평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으고 만든 기록들로 이렇게 60권의 기록집을 최근 3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 전시를 하고 있어요. 군민들과 함께 조성된 네, 네. 기록관이다.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분들의 역사도 다 흔적도 여기에 녹아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보통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왔는데 네. 증평에서는 증평의 주인이 증평 주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증평 주민들의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록하는 사람만이 역사의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증평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증평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도 가치 있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에요. 야,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저는 증평은 군민들이 대단하시고 참 진짜 존경스럽네요. 네. 한 분 한 분이. 네. 아주 귀하신 분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증평에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어느 곳인가요? 증평 메리놀 병원의 시약소로 예. 운영되던 곳인데요. 예. 네, 그곳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증평 기록관에서 본 사진 속 장소를 직접 찾아보는데 지난날 충북의 대표적인 병원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증평 메리놀 의원이거든요. 현재 메리놀 의원 본 건물은 철거된 상태고 당시 병원 시약소로 쓰이던 건물만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얼핏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건물이 바로 제가 찾던 그곳입니다. 이게 병원이야 뭐야? 유치원 같기도 하고 뭐냐 이상하다. 내가 잘못 왔나? 아닌데 병원인데 의원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어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증평 군수로 있습니다. 군수님? 예. 이게 저 증평의 역사의 흔적을 찾아왔거든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잘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메리놀 병원 이 예. 시약소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원래 그 시약소가 약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약을 나눠준다? 예, 예전에 선교사들이 약을 나눠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약소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병원으로 다시 이제 확대가 되고 예. 이 병원이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을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죠. 선생님. 네. 근데 예. 궁금한 것이 예. 저 글자가 네. 달라요. 뭐가 네. 지워졌어. 저 간판이 원래는 하나의 세트였었는데 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메리놀 의원이 저렇게 흰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있었는데 예. 훼손이 돼가지고 저 일부를 복원을 해가지고 메리 그다음에 롤 의원을 아. 붙여놓은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안에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어이구야. 예.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흔적이 꽤 많이 있죠. 예. 예. 보시면. 떨어져 나간 지난날의 현판을 찾아 세 글자를 붙이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은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지닌 이 시약소 건물은 오늘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모임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천정의 저 목재를 보니까 격세지감을 갖게 되네요. 신기하시죠? 와. 이거는 처음에 걸릴 때 썼을 때의 그 석가래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목재가 처음에 그 건립됐을 때 사용됐던 목재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예. 야, 보조를 참 잘하셨네. 예, 예. 오? 원래 이 시약소는 그 선교사들이 의료 시혜를 하기 위해서 약을 지어주는 장소였었어요. 조제가 아니라? 조제가 아닌 그러니까 시약, 베풀 시에 약자를 써서 약을 나눠주는 곳. 예, 그런 곳인데 얼마 있다가 병원으로 이게 승격이 돼서 병원 진료까지 이제 포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메리를 병원이 또 여기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병원이 엄청나게 많은 약 한 수천 명의 그 환자를 받았던 예예 그런 건물이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겠네요. 그나마 우리 시약소 건물이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딱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예. 67년 역사를 간직한 메리놀 시약소는 근대 의료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 사료로 충북의 소중한 미래유산입니다. 이 시약소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저희가 이거 등록문화재가 됐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군민들이 아주 제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열린 공간을 만든다? 예, 예. 그래서 이 앞에 유치원 건물도 리모델링 하고요 여기를 광장으로 꾸미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계획이 대단하시네. 자, 그런 계획이 꼭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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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호수와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삼기저수지에도 초록의 봄이 한창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걷기 좋은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아, 산과 물이 제대로 조화를 딱 이루어주는군요. 너무 아름답고 참 볼거리가 많아서 눈에 담기에도 시간이 벅차요. 그리고 저수지가 꽤 넓어요. 뭐 심심할 틈이 없는데 이 바람만 보아도. 저수지 풍광에 반해 꽤 오래 걷다 보니까 아이고 허기가 또 밀려오네요. 인근에 현지인들 사이에 입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식당이었대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대신에 이제는 사모장 혼자서 식당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골 밥상이 이 집의 대표 메뉴! 제가 좋아하는 두부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어요. 이 집에서 직접 만드신 손두부? 네네, 아침마다 만드는 거예요. 이 콩은 어디 콩이야? 우리 콩이겠지, 물론. 여기 콩이에요. 저희가 농사도 짓고 모자라는 건 저 동네에서 구입을 해갖고. 아, 여기 콩이야? 예, 예. 딱 저장을 해놓지.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비지찌개까지 제 입맛에 아주 딱이에요. 두부 만들 때 나오는 비지. 아, 비지. 예. 비지. 아, 이 비지. 그거를 비지를 생비지가 아니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띄워갖고. 맛있네, 띄운 거라.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된장. 아, 이건 된장을 된장. 여기서 콩 갖고 다 메주를 써갖고 여기서 담아요. 아, 그래서 집 된장. 어르신들이 만든 이 된장찌개 맛 참 좋다. 옛날에 애할머니가 만들어준 밥상 같아. 딱 먹는 맛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게 어머니 밥상, 애할머니 밥상. 네네. 아, 이거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는 맛이라 그런지 더 당기는데요. 집밥처럼 따뜻한 음식 덕분에 절로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아, 잘 먹었다. 와우. 브라보, 베리 굿. 증평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명산 좌구산을 온몸으로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좌구산의 명물로 손꼽히는 구름다리는 지난 2017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보통의 출렁 다리는 강을 건너는 다리지만은 이곳 구름 다리는 좌고산 서쪽 자락의 협곡을 이어주고 있어요. 증평 여행길의 길잡이 해설사님과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와 계시네? 야, 아이고. 아이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어, 그래, 갔다 왔지. 안 무서웠어요? 무섭긴 뭐, 이거 한두 번 타보는 애가 뭐 이런 걸. 대단하시네요. 어, 전북을 다, 명사를 다 다니는데. 그런데 여기가, 예. 왜 명상 구름다리에, 예. 여기, 왜, 뭐, 왜 그래? 예. 하얀 구름이 저기서부터 쫙 내려오면은, 이 명상 구름다리에 걸치게 됩니다. 야. 그때, 산책을 하면, 선녀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선녀가? 네. 어. 그러면은 이 자구산의 풍경 속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여유가 되면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름을 자구산 명상 구름다리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어. 자구산이라는 게 무슨? 자구산은 좌자가 앉을 좌자에다가 어, 앉을 좌자. 굿자가 거북굿자요. 아, 거북이가 앉아있는 모습. 거북이가 앉아있는 모습 같아서 좌구산. 좌구산. 예. 자, 거기다 갔다 왔으니까. 예. 다음에 또 제가 해야 어딜 또 갈 수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이게 스릴 별로 안 느꼈어요. 아, 스릴 없던데. 아, 스릴 있고. 좌구산 풍경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데로 한번 떠나볼까요? 무서워? 가보시면 합니다. 겁주는데.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갑시다. 예. 한번 떠나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자, 이리로. 오케이. 명상 구름다리와 함께 좌고산에 또 다른 명물이 있습니다. 짜릿하고 서릴 넘치는 익스트림 리포츠를 읽기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라는데 바로 좌고산 줄타기로 와이어를 타고 좌고산을 즐기는 체험이에요. 코스는 총 5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출발 신호가 들려도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 가이드 안내에 따라 출발하게 됩니다. 제 얼굴이 좀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짚라인 체험이라는 또 다른 도전 앞에서 솔직히 조금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것만 꼭 쥐면은 안전사고는 안 나겠죠? 네네. 응? 술만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주는 안전요원 덕분에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여러 번 타본 사람이야, 그치? 처음 타는 사람은 눈 갖고 탄다니까. 저보다는 그래도 젊은 해설자님이 먼저 용감하게 나섰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드디어 저도 줄에다가 몸을 싣고 출발해봅니다. 예. 간다!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탄다는 1코스 저도 무난하게 통과. 사전 교육을 통해서 착지 요령을 배워서 그런지 자세도 제법 괜찮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 코스로 이어지는데요. 좌고산 하늘을 미끄러지듯 나는 줄타기. 숲속 상공을 빠르게 날면서 상쾌함과 짜릿함을 만끽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미션 성공! 풍경을 봐야 돼. 풍경 볼 시간도 없어. 막 돌아가는 바람에 어둡고. 질주하는 쾌감이지 뭐. 어, 짜릿한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느낄 수 있고. 또 성취했다는 성취감도 있잖아. 이 나이야 성취했다는. 스릴 넘치는 리포츠 체험으로 좌고산을 즐기고 나니까 주변 풍경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도전하느라 애쓴 저를 위해 이번엔 선물 같은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좌고산 숲 명상의 집은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건식 조격 체험으로 고생한 여행객의 발을 달래주고 어깨 마사지까지 그야말로 호사를 누려보는데 이곳에선 좌고산 일원에서 채취한 꽃들을 차로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올라올 때 네. 명상의 집이라고 써있길래 네. 여기서는 명상을 좀 취하고 휴식을 좀 취하려고 돌았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떠한 곳인지. 네. 저희 명상의 집은 산림치유가 주된 프로그램이어서 네. 산림치유로 산에 나가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간단한 명상 정도 뭐 걷기 명상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 보통 체험 위주의 체험. 네, 프로그램으로 아. 이제 하고 간단하게 하고 보통 오시면 어른들은 산림치유나 뭐 숲해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가시고 아이들은 공예체험이나 뭐 염색체험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험하고 가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차는 아주 색깔은 아주 예쁜데 이게 보니까 무슨 차죠? 얘는 목련꽃차예요. 목련꽃차? 네. 이건? 얘는 비트차예요. 비트차? 네. 이걸 다 마시면서 땀을 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따뜻하게 따뜻한 차를 드시면 더 좋죠. 이제 그렇죠. 네. 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체만으로도 편안해지고 한 뼘의 여유가 생기는 듯합니다. 꽃차 한 잔으로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꽃차 시음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저를 위한 차는 목련과 비트차. 색도 참 곱고 향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하시는 목련차 향이 고급스럽고 좀 귀한 그런 맛, 향. 고급스럽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차만 해도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는 있어요. 꽤 많네. 네. 사람들 취향 따라 저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선택하겠죠? 네, 자주 오신 분들은 선택하시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꽃차와 어울리는 디저트까지 즐기다 보니까 쉼을 위한 공간에서 제대로 피로를 푸는 느낌이네요. 오, 향도 거기 참 좋은데요? 네, 이게 귤 자체로.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되게 덜었는데 네. 어깨 올라가고 네. 마무리하기는 네. 참 좋은 마무리 속으로는 네. 좋은 네. 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차도 네. 마시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뭐 다양하게 차도 마시면서 그냥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역시 목련이야. 숲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좌구산은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산로가 연계되어 있어 종합휴양지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맑고 생명이 살아있는 자연친화도시 증평으로 또 나온 여정도 어느새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충청북도 증평여행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작지만은 아주 강한 증평.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알찬 증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평군은 과거와 현재를 품은 역사관을 비롯해서 청정 자연, 그리고 힐링 코스,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다시 비상을 꿈꾸며 떠나온 여행길. 증평에서 보낸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즐거운 추억으로 남겠죠. 하지만
증평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곳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자연친화도시 증평입니다.